심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구원, 후식의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보내심을 받은 건 똑같은데 좀 구분해서 세례 요한이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날 때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을 선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선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그러면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 언약되고 예언된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 하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지금 예수님 이 당시로 따지면 한 700년, 75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 750년 전 사람 그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50년이 지나서 누가 왔느냐? 엘리야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지금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교회는 세례 요한을 뭐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은 그러니까 그의 근원이죠. 근본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출처를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의 근원,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티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언하다, 확증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증하는 것인데, 뭘 확증하러 왔느냐라고 했을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해서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나 목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으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그온 장소가, 세례 요한이 온 장소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 세상. 이 세상에 누가 왔느냐면 세례 요한이 왔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엘로힘이나 네오스죠.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 신들이 사는 세상, 거기로부터 왔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상, 4차원적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오차오 계신 하나님께서 그 4차원, 4차원이나 5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영적인 세상, 그 정신적인 세상으로부터 보내셔서 왔고, 그래서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죠, 빛. 근데 뭐가 빛이냐면 생명이 빛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빛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좀 구분해서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생명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에 대하여 말하는,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인 의미로 찾아가면 이런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들 보면 그렇잖아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 물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그렇지만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식물은 빛이 있어야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요. 사람도 이 안에 비타민 D인가요? 뭐 빛을 비춰야, 그래야 이 사람도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명이 시작하는 데뭐 필요하다, 이거보다는 생명이 나고 나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뭘까라고 했을 때 빛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믿지죠. 그러면 생명은요, 그 생명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요,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건 생명의 성장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증언하는 것이고, 말씀 로고스를 증언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생명의 그 성장에 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부직케 생명이 성장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래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빛 아니다. 이 생명 아니다. 이 말씀 로고스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이빛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장. 그 생명의 성장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을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각의 가증함을 생각의 거룩함으로 바꾸어주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후식계 혼의 차원의 내적 자아의 차원에 가증한 생각들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악한 생각들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적 자아에 우리의 이 혼의 그 생각에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가증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가증한 생각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수단,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식의 생명이죠. 그 생명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그 가증함을 거룩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증언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엄밀히 보면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번 주한 주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후식의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후식의 사망을 후식의 생명으로 바꾸어셔서, 그래서 그 생명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 생각이죠. 가증한 생각이 없어지고 거룩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건강하게 성장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이번 주 해야 한다. 이번 주간 동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가증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의 어떤 부정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선함이죠. 자기의 올바름이죠. 내가 생각하는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원주의 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우리 생각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장들을 펼쳐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내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고가 아니라 내 얘기도 틀리고 네 얘기도 틀린 것이죠. 이 빛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도 이 빛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이 후식의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의 올바름이고,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의 선함이고,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착각하여 오해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 있지 않고 사람의 기준 위에 서서 올바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도 올바르고 너도 올바르다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타협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그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난리와 그 전쟁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 속의 빛을 말하고 사망 속의 생명을 말해서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평화롭다고 한다면 이것은 빛을 증언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할 때, 후직계 생명의 성장에 관하여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할 때, 고난이나 환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후직계 생명의 성장, 그 후직계 생명의 그 거룩함을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시고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 속에서는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그런 어떤 현실 속의 경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미 성장하게 하셨다. 이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지금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혈통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혈통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양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교는 이전에 한네 가지 정도의 분파가 있다, 종파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유대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제사장, 그 레위지파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오른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네, 다 믿는다. 그래서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현실과 초현실, 현실을 넘어가는 게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뭐도 믿습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영이네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죠. 부활, 천사, 영. 이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걸 다 믿지 않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 눈에 보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현실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에 기초해서 현실을 개혁해가는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가장 물질적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죠, 느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우파적인,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했을 때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 이 유대인들이 보냈는데 그 유대인들을 여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낸 거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집안 사람들이에요,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지파 누구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거든요. 아버지가 사가랴죠. 근데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지파? 예, 레위 지파.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마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엄마도 레위 지파예요. 같이 둘다 레위 지파이고 둘다 아론의 자손이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아빠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됐고 엄마도 제사장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제사장은 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자기 집안 식구들 사람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지금 가족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요한이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요한도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집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20절부터 크게 세 가지를 부정하는 세 가지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가면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세례요한이 누군지 모르나요? 알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레위지파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탈해서 여기 와 있느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될 사람이 왜 광야에서 지금 물세례를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너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묻는데 그 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묻는다, 질문하다, 그리고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뜻이 있네요. 심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 사람들이 와서 심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왜 그러고 있느냐? 심문하듯이 막 묻는 것이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았다 했을 때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고 인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픈한 거죠. 드러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숨기지 않는다라는 뜻,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정하다, 부인하다, 거부하다. 그래서 거기에 나시 붙어서 부인하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 거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의하면서 인정하면서 나타내면서 하는 그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또한 이그 사람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볼때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그 약속의 그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메시아 아닌가? 그 사람 우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세례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품고 와가지고 묻는 것이죠. 심문하는 거, 너 그리스도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바로 뭐라고 대답? 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의중을 알고 있어서 나 그거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말고도 엘리야냐, 선지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미 그 질문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잘라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어떻게 해요? 이제 도유라 그럽니다. 기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죠. 이제 무릎 꿇고 앉으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온 몸에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를 그리스도 상태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상태를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기름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생명이세요.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주라고 그랬죠.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그 기름이 풍장하면 그것을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라고 설명드렸고, 그 거룩해져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에 부어지지 않고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계속 부어가지고 가득 채워서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마치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생명의 완성이다. 그 거룩함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원이 오늘은 내적 자아 혼의 차원이기 때문에 후식계 생명인데 그 후식계 생명이 어떤 상태에 있다? 완성의 상태에 있는 자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후지케 생명의 완성,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상태의 사람 아니다 라고 첫 번째 그렇게 증언하고 대답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증언도 보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요.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서 아니라만 지금 앞에서부터 세 번을 얘기하고 있죠. 그 두 번째가 엘리야냐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럼 너 엘리야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오실 분이 있어요.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야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너 그 그리스도 아니면 너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뜻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서도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너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엘리야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예? 생명이 성장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어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상태는 기름을 부어진 상태에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 엘리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무가 잘 자라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이 후식계 생명의 성장의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엘리야의 상태는 후식계 생명의 성장의 상태인데 그 후식계 생명의 그 성장의 상태 아니다. 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의 상태 아니다. 그 거룩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레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그 흐레마를 받아서 다시 말하는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면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그 상태를 선지자의 상태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내 생각을 말하는 건데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영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상태를 신앙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후식계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결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너 선지자냐? 그랬더니 나 선지자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직계 생명의 시작의 단계, 그리고 후직계 생명의 성장의 단계, 그리고 후직계 생명의 완성의 단계,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증언하고 있더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생명의 시작과 끝 아니다라는 얘기야. 나는 생명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입니다. 후직계 생명의 완성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후직계 생명의 성장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후직계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 그 정결함도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말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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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대답해요. 답답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물어요. 또 말하되 누구냐 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좀 역정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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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냐고 물을 뭐가 없어요. 내용이 성경을 보았을 때 뭐라고 물을 수 있는 뭐가, 너 누구냐 뭐라고 얘기할 수,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뭐냐는 거죠.
우리를 보낸 이들이 아까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24절에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직계 사망의 상태이죠. 그 생각이 부정하고 그 생각이 가증한 상태. 이게 무슨 상태라고? 자기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아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태를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직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직계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적 자아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옳다라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선하다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어디로 갑니까? 파국으로 가고, 파경으로 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싸움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 있죠. 똑같은 싸움인데요. 달라요. 이 싸움은 회복으로 가고, 치료로 가고, 구원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싸우지 말라가 아니죠. 잘 싸워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망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치료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상태,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후직계 사망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사망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직계 사망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소리나 그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후직계 사망과 반대되는 후직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낸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고 있더라? 신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 질문이에요.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 스스로를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답인데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다? 그 근거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대답해. 난 그냥 소리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소리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레모스라고 하는 장소를 사용했는데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장소인 거죠. 사람이 살기에 어떻게요? 늘 부정되는 장소예요. 사람이 살수 없는 장소라는 얘기는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정되는 장소. 이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할때이 외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보아오는 무슨 뜻이냐면 어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를 부를 때 어이 여보게 뭐 하듯이 누구를 이렇게 그냥 지칭해서 이렇게 할때 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소리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그냥 나는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소리이고 떠드는 소리이고 소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존재를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없고 뭐만 있다?
소리만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 소리만 있는 존재가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무존재라고 하고 그 무존재, 존재하지 않는 걸 뭐라 합니까? 부재라고 하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거를 한자로 쓰지 말고 그냥 없음이다. 나는 없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직케 생명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없음은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부직케 사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생각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생각 다 있죠.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없다? 부직케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러 왔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단지 소리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례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요한은 뭐를 증언하고 있느냐? 나는 단지 소리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부직케 생명 아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시작하고 그 생명을 성장케 하고 그 생명을 완성케 하는 자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생명을 시작해 하는 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케 하는 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완성케 하는 자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존재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칙도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감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자연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본다고요. 나이가 들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는데 그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였다고 한다면 내가 생명의 시작케 하는 자요 생명을 성장케 하는 자요 생명을 완성하게 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영생하는 자로 없어지지 않겠죠. 계속 존재하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돌아갈 그때에도 뭐로 돌아가요? 다 놓고 돌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다? 사람이고 나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가 부직케 생명 아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생명을 시작하는 자 아니고 그 생명을 성장케 하는 자 아니고 그 생명을 뭐 하는 자 아니다? 완성케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짜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그 빛이었던 그분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자 했던 그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에브리씽이고 우리는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증언을 하기 싫어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늘 대적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내가 모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행동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요. 그것은 비진리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순히 무엇을 아는 존재일 뿐이야?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 존재인 거야.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돌아가는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을 증언하는 일. 후식계 생명의 성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일,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편하게 살려고 뭐 합니까? 노후 대책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후 대책이 뭐냐고요. 옛날에는 자녀들이었고, 요즘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뭐가 되고 있어요? 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돈도 대봐야 또 소용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너는 nothing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nothing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증언해야 된다. 그분은 everything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삶. 이게 우리 평생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 바리새인들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대인의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종파예요.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뜻은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신앙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후식해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후식해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면서 이유를 물어요. 세례 베푸는 이유를 물어요. 앞에서 대답했죠. 그리스도 아니다 그랬어요. 엘리야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설명드렸죠. 근데 왜넌 아닌데? 그거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그 뒤에 대답은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그렇죠?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원래 세례는 밥티조라고 해서 뜻이 뭐냐면 물로 휩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로 휩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히 젖게 하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이나 바다 같은 데 들어가서 물 속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푹 담그는 거예요, 물 속에. 그래서 온몸이 물에 어떻게 해요? 잠기는 어떤 그런 상태를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보셔야 돼요.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물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같지가 않아요, 문제는. 26절 보시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에 대한 증언이 마지막 세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하면서 27절까지 이어집니다.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분이 계신 것이죠.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27절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증언하고 그 길을 준비하면 그 뒤에 오셔서 그 길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아까 7절에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바로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는 나보다 능력이 더 어떻게 하다? 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큰 분이, 큰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게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시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안 했어요. 8절에서 설명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그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요거예요, 요거. 예, 나는 물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빛으로 오신 그분은 뭘 하신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때 이 못하겠다라는 단어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아니고 그냥 에임이에요. 에임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예, 나는 뭐뭐이다. 존재 비동사죠.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인데 나는 그분의 그 저것도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분은 크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크신 분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의 1장 8절에 성령 세례,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그냥 물세례, 눈에 보이는 물세례를 한다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물세례가 뭐고 성령세례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이거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물세례는 뭐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하는, 죄와 사망을 없애는 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성령세례는 뭐예요? 그 깨끗해진 그곳에, 무너뜨려진 그곳에, 없어진, 예? 그 없어진 거죠. 그거 다 치워버린 것이죠. 쓸어버린 그 자리에 생명의 집을 짓고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는 어떤 걸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 성령세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이 성령세례는 성령세례와 성령강림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다 하면서 성령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뭘까라고 했을 때 구분해서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질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물세례만 받거든요. 그때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물세례를 베풀고 나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사도들을 보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를 받냐면 성령을 받은 지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령은 성령 강림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하나 더 보시면 10장 비슷한데 달라요. 여긴 사마리아 사람이고 10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면서 성령이 내려오시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4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물세례를 또 베풀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보고해요. 왜? 이방인들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변명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걸 다 보고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보고했더니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11장 16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게 성령 세례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 이거 구분해서 좀 사용해야 되겠구나.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 내린 거냐면 사도들에게 내린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다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관계 속에서 보셔야 돼요. 출산하는 쪽에서 보면 성령 강림이고 그리고 출생하는 아이의 입장 쪽에서 보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때 그 생명을 받는 사람들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생명을 나누는 자들을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제게 임하는 성령을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여서 생명이 시작되는 걸 뭐라고 부를까 했을 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구분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그분은 또한 뭐 하시는 분이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푸지케의 영역을 사망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으로 바꾸어서 그 가증함을 그 거룩함으로 그래서 성장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요?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 분에 대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부지께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해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통하여 everything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생명의 시작과 성장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nothing을 통하여 everything 되시는 그분을 증언하는 한 주간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걸 소리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마지막 물세례 그 사람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성장케 하고 계속 베풀어 주셔서 성장케 하고 그래서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이번 한 주간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리뿐인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고 성장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완성케 도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